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명대 박광현입니다. 예. 오늘 뭐, 원래 저는 윤회 의원이 그 청문회에 나가셔가지고 대신할 줄 알았는데 날짜가 바뀐 모양이죠. 내일로. 그래서 아까 윤회 의원이 오셔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생각도 듭니다. 반상진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는 박정원 교수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저도 뭐 그간에 같이 논의한 바도 좀 많았고 그래서 거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가지 그 덧붙여서 얘기할 것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거기 출산율 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학교에 미칠 영향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난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업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밑바탕에 깔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그 출산율을 보면은 뭐 6.25 전쟁 이후부터 이제 출산율이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1960년에는 거의 110만 명이 태어나는 1년에 110만 명이 태어나는 거가 아마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해서 작년이 40만 뭐 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출산자 수가 40만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학교 가는 거를 따지면은 앞으로 18년 뒤에는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게다가 그 뭡니까? 올해의 대학 입시를 보니까 최초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 가는 비율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뭐 80% 이상이었다가 70%로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68%인가 뭐 이렇게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안 가는 비율들이 어쩌면 제가 보기엔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등교육 교육자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대학교 안 가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만 만든다면 뭐 되겠죠.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대학교 가는 비율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2035년에 40만 명 태어난다고 아니 2035년을 따졌을 때 40만 명 그다음에 70%가 대학교 간다고 치면 28만 명이 대학교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 정원이 55-56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또 지금서부터 또 계산해도 18년 사이에 거의 뭐 대학교의 반 정도가 학생을 뽑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에 부닥칠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교육 재정으로다가 들어가면은 교육 재정은 어떤 의미에서 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정부에서 정책을 써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이런 사실을 본다면은 교육 재정을 그렇게 많이 안 늘리면서도 차후에는 좀
아주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재정지원 정책으로 가보면 뭐 반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유하는 거니까 GDP 1.1%대로 교육,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아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대비해서 교육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교부금법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하니까, 두 번째로 대학 재정 배분 방식이 개편이라고 썼지만 개편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다가 갔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거의 100%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다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으로 해서 뭐 다 알고 있듯이 빈익, 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다. 아까 뭐 스카이 대학이 10%를 가져간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교부금법으로 가더라도 또 전부 다 특수 목적은 또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교부금, 그러니까 특수 목적 지원 사업으로다가 한 20% 정도를 지원하고 80% 정도는 교부금법을 통해서 일반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구상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온 병폐가 뭐냐면, 정부 교육부 주도로 재정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들이 전부 다 획일화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에이스 사업이건 무슨 사업이건 뭐 나와 있는 것도 프라임 사업이건 모든 거 보면 정부에서 던진 당근을 먹기 위해서 모든 대학들이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대학들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게 획일화되고 있다는 데에서 대학교의 특수성이라든지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획일화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은 순간으로다가 또 변한다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또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 번째 쓴 교육부 관료의 대리인 문제의 해악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그 지금 박정원 선생이 사쪽에서 나와 있는 표나 뭐 자련 관련 기사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부 관료의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대리인 문제는 아마 경영학 쪽에서 쓰는 말 같아요. 경영학 쪽에서 경영자들, 소유자와 경영인들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요것을 이 정부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은 관료들의 재량권이 점점 커져가고, 정부에서는 또는 개별 대학에서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육부 출신의 관료들이 여러 대학에 가 있다. 여기 뭐 4급 이상만 얘기를 하는데, 4급 이하의 사람들이 교수로 아마 없는 대학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모든 대학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교육부의 프로젝트를 따는 데에 거강꾼 노릇을 하면서 온갖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그 박정원 선생이 얘기한 우석대학교를 보면은 교육부 관료했던 사람이 여기 총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총장으로 가서 재정 부실대학, 그 전에 재정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총장으로 가자마자 2년 있다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같은데 이 문제들이 제가 보면 엄청나게 커요. 아마 뭐 어느 대, 뭐 성대도 마찬가지로 거기 배 누구라고 하는 사람 그 별로 높은 직책 맡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대학교에서 끌어가지고 온갖 그 로비 활동을 하고 그러는 속에서 뭐 이런 비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리인 문제로 인해서 폐악이 크다. 그리고 이 대리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거기 그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양채열이라는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재미있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부 관료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대학들도 지대 추구 행위들을 대학들이 많이 하고 있다. 지대 추구라고 하는 것은 좀 뭐 생소한 지대 땅이 아니고 땅하고도 뭐 비유가 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들이 온갖 거를 다 독점하는 행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 로비를 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면 대학들이 서로 협동을 해야 될 텐데 서로 배반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대학들 간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전부 다 뭐 각종 뭐 방법을 통해서 교육부의 로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프로젝트 타는데 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이 뭐 보이지 않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봐서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까지는 아직 안 하고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정책들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여기에서도 나온다고 봐요. 이게 너무 병폐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전국 곳곳에 이런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뭐 공용형 사립대학이라든가 국립대학 네트워크 이건 뭐 같은 얘기고요. 전문대학도 무상화하는 것들을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대학을 무상화하는 쪽까지도 가야 된다.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교육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연장선상에서 전문대학교까지도 무상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총괄 관리 체계를 수립, 재정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총괄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그 사업 관리도 아까 그 박정원 선생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앞으로는 뭐 지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투명한 사업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